안녕하세요. 안녕 UFO에서 유쾌하고 쾌활한 시각장애인 역할을 맡은 이진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UFO에서 짝퉁 방송 DJ 버스 운전사 상현 역할을 맡은 강기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UFO는 구파발의 시각장애인 유경이가 이사를 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구파발에서 박상현이라는 박평구라고 이름을 속이게 되는 그 친구랑 친구가 되면서 알콩달콩 벌어지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로맨틱, 판타지, 판타스틱 뮤지컬입니다. 이지숙 배우는 안녕 UFO를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때 어떠셨나요? 저는 처음에 대본을 받았을 때 아 이거 되겠구나 싶었어요. 사실 저는 처음 리딩 독해 공연을 할 때 대본을 받았는데 처음부터 너무 재밌고 판타지적인 요소와 로맨틱이 되게 잘 결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빨리 본 공연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열심히 잘 만들어 보려고요. 뮤지컬 안녕 UFO는 뮤지컬을 영화화한 작품이잖아요. 네. 뮤지컬이 영화와 다른 점? 뭐 매력이 무엇일까요? 네. 일단 영화 자체도 너무 좋은 영화로 저는 처음 접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뮤지컬로 오면서 아무래도 음악이 들어왔죠. 그래서 음악이 그 영화의 처음 영화의 좋은 그 분위기와 내용을 더 살려주는 것 같아서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제 캐릭터들이 영화보다는 더 톡톡 튀는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는 내내 인물들이 아름답고 순수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서 그게 참 재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관객 여러분 안녕 UFO 1월 31일부터 2월 14일까지 좀 기간 짧게 아트원 시어터 1관에서 공연합니다. 아름답고 예쁘고 순수한 사람들의 순수한 그런 얘기니까요. 같이 힐링하고 같이 순수해지고 그런 순간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놀러 오셔서 그때 봬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안녕 UFO를 굉장히 재밌고 행복하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보시는 분들도 이 행복한 마음을 같이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만들 테니까 많이 많이들 와주세요.